리처드는 이제 막 태국 방콕에 도착한 관광객입니다. This is where the hungry come to feed. You wanna drink snake blood? Wait a minute. Did you say snake blood? Oh yeah. 그는 도전과 모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기껏 여행 와서 숙소 안에 처박혀 있는 따분한 관광객 놀이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할 것도 없어서 그저 허름한 호텔에서 시간을 죽이던 그는 Hey, you! You got anything to smoke? 대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딘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대피는 리처드에게 빛이라는 곳에 대해 알려줍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비밀로 지켜지고 있어서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지상 낙원. 자신은 한때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떠나왔다고 합니다. No offense and all, but fucked in the head, right? 어느 날 리처드의 방문 앞에 붙어있는 한 편지. 대피가 붙여둔 것으로 보이는 그 지도에는 비치의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리처드는 대피를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의 죽음 때문에 호텔은 한바탕 뒤집어지지만 자살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리처드는 비치와 지도에 대해 반신반의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숙소 옆방에 묵는 에티엔과 프랑스와즈 커플에게 함께 비치를 찾아 떠나자고 제안하죠. I just feel like everyone tries to do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always wind up doing the same damn thing. 그렇게 3인방은 방콕을 떠나 산 넘고 물을 건넙니다. 리처드가 에티엔의 여자친구 프랑스와즈에게 빠져드는 동안 에티엔은 열심히 섬에 가는 루트를 짜는데 지도에 그려진 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라서 배편이 없다는데요. 근처의 섬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다지만 1에서 2km나 되는 협곡을 헤엄쳐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방에 돌아온 리처드. 열쇠를 잃어버려서 잠시 옆 숙소에 낮잠 관광객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I guess there's this urban myth going around here at the moment. It's about a beach. 이 사람들도 비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뗀 소문일 뿐 진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하죠. I must say if I had a key to a place like that, I'd keep it to myself cuz You don't want every fucking asshole in Thailand turning up. 다음 날 숙소를 떠나기 전 리처드는 지도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날 만났던 사람들의 숙소에 지도를 두고 드디어 비치로 출발합니다. 가까운 듯 멀어 보이는 저 건너편의 섬. 지도에 따르면 저 섬의 안쪽에 비치가 있습니다. 헤엄쳐가는 길에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도전해보지 않으면 무엇도 얻을 수 없죠. 3인방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섬에 도착합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자 말로만 듣던 무성한 대마숲이 펼쳐지는데요. 귀여운 원숭이도 있는데 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리처드. 에티엔과 프랑스와즈를 찾아 총을 든 사람을 피해 도망치려고 합니다. 점점 총을 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도 뭔가 수상쩍은 것을 알게 될 때쯤 가까스로 원숭이와 원주민들을 따돌린 그들은 점점 더 섬의 안쪽으로 도망칩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 어딘가 비치가 있을 거라는 믿음만으로 더 안쪽으로 가는 3인방.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폭포를 지나야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일이 풀리지 않자 서로 싸워대는 두 남자를 두고 프랑스와즈는 별 고민 없이 폭포 아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리처드와 에티엔도 뛰어듭니다.
best part of an hour to work up the balls to do that. 결국 도착했습니다. 빛이 나는 낙원을 찾아낸 거죠. 남자는 그들을 지도자인 살에게 데려갑니다. 리처드는 대피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And you, have you shown this map to anybod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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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은 리처드가 갖고 온 지도를 바로 불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3인방은 꿈에 그리던 기치를 보러 가는데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해변을 본 그들은 지상낙원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가족같이 챙깁니다. 그저 놀고, 먹고, 쉬는 일상. 대부분의 것은 자급자족하며 가끔 섬으로 나가서 대마초를 필요한 것으로 바꿔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단 두 가지. 원주민들의 대마초는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A couple of years ago they came to us and they said that we could stay. That was all right, but then nobody else should come. Which kind of suits us as well. 섬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지키는 것. 리처드는 섬에 완벽히 적응해가며 프랑스와저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그녀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와저 또한 리처드에게 마음이 있었고 야밤에 해변에 분명 둘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에띠에는 그들의 관계를 알아채고 프랑스와즈를 리처드에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섬에서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중 살은 섬에 쟁여놨던 식량의 곰팡이가 쓸었다고 육지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겠다고 지원하지 않자 살은 리처드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한번 나갔다 오는 김에 비치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대신 사다 주는 겁니다.